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는 1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또한 7월 첫째 주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의 97%는 코로나에 처음 감염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로 급부상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BA.5, BA.275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BA.5는 기존 오미크론의 하위 바이러스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면역 회피성이 강해 백신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합니다. BA.5의 경우 오미크론보다 훨씬 더 변이된 것으로 전파력이 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오미크론보다 35% 빠르게 전파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자나 이미 감염된 경험이 있더라도 재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감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인후통, 미열, 콧물, 피로감 등이 있었습니다. BA.5의 증상은 이와 거의 같지만 젊은 층이 고령층보다 인후통을 심하게 겪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성인과 달리 아이의 경우 구토, 설사, 소화불량 등 위장 관련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BA.2.75는 백신이나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성질이 강해 역대 최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립니다. 전파력이나 면역 회피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우세종이 된 BA.5보다도 강합니다. 켄타우로스 변이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PCR 검사로는 변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더 자세한 검사 방법이 필요하며 그 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켄타우로스 변이가 기존 변이보다 얼마나 위중증이나 사망을 더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도 코로나19 진단 제품으로 알 수 있을까요? 결론은 예스입니다. 회사 측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 제품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돌연 변이는 스파이크 S 유전자와 단백질인데요. 허가된 진단 제품은 애초부터 돌연 변이 발생률이 낮은 다른 유전자와 단백질을 위주로 검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진단 제품들의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혼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예방접종 대상자는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50대 이상 및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3차 접종 후 최소 120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 또는 노바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현재 BA.5 전파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어 코로나 4차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자체가 BA.5의 감염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4차 접종은 BA.5의 증가세를 꺾고 면역 저하자들이 감염되었을 때 중증도를 약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